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육성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잘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육성으로 멘트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다가오는 18일 바로 저의 바디쟁탈전을 참가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소하게 그 어설픈 노하우를 좀 풀어서 그 좀 더 쉽게 9베이지 클래스 종목에 출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차량 세팅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막만으로는 설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시간으로 조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멘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제가 거의 우승해온 베이지 클래스 차량들은 FMA 대경이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 차를 보고 동일한 세팅을 따라해 주시는데 이게 브레이크 테크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완주조차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편하게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MA 중경 세팅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18일 대회 트랙이 예전에 라이트 대시컵 9월 20일 날 네, 그 트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트랙에서 당시에 미리 사전 검증을 마쳤고요. 충분히 그 트랙에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세팅을 오늘 가이드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여러 고수분들께 직접 배워왔던 그리고 또 실전으로 검증을 했던 그 노하우들을 정립을 해서 그 근간에 두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 사용되는 세팅법과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나 해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미니카 세팅은 저 역시 정답이라고 제시할 순 없어요. 그러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취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일단 대회 당일날 적용되는 트랙에서는 충분히 중상위권 정도의 검증을 마쳤던 세팅이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그 가이드라인으로 편한 마음으로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9 베이지 클래스 규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스톡 클래스가 도입된 건 2019년부터고요. 그 전까지는 한국 타미야 공식 종목으로서 이 베이지 클래스가 있었죠. 물론 클럽 레이스 베이지 클래스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9 베이지 클래스는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스톡 클래스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가공으로 점프카 세팅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베어링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모터는 이제 랩튠, 아토믹튠, 토크튠 이렇게 튠드급까지만 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뭐 휠뚫기나 카본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스톡클래스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디를 후크로 정확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의 행잉스톡 같은 구조는 참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의 바디쟁탈전 그 9 베이지 클래스 규정은 좀 더 이번에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공지사항으로 카페에 올려놨어요. 이 규정은 반드시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차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번에 특별히 VZ 셰시에 들어있는 13mm 롤러 있죠? 요거 13mm 홀에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한국 타미야에서 올해 공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그 검찰 박스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AT나 앵커 등 최신 이제 유행하고 있죠. 무가공으로 하지만 시스템을 스톡 클래스에 달고 계신데 저의 9 베이지 클래스 규정에는 행잉을 금지하고 있어요. 가장 전통적인 그 공식 종목의 베이지 클래스를 유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행잉을 쓸 수 없으니까 AT는 사실상 작동을 못 시키실 거예요. 모터에서도 구형 더블 아토믹이 카본 브러쉬예요. 튠드급까지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그 구형 더블 아토믹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3일 화요일부터는 빅박스 경기장에 대회 트랙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대마다 같이 도와드리려고 경기장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랑 타이어, 댐퍼 등 이제 자신의 차량에 맞게 세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현장에서 저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회 준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섯 대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 베이지 클래스 차량들인데 지금 이 차는 가장 최근에 만든 차고요. 내년부터는 이 구 베이지 클래스 대회에 싱크 허용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미리 싱크를 파서 이제 나사 머리를 감춰 놓은 차고요. 여기 다음 요 차는 네, 요 AR 대경 세팅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AR 샷인데 요 차는 이번에 출전 안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이 차가 바로 제가 삼관왕을 계속 빅박스에서 이뤄냈던 그 저의 비올레타 발키리 시리즈의 가장 큰 역작이라고 할까요? 발키리 비올레타네요. 지금 보시는 이 차가 바로 오늘 그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MA 중경 세팅 가이드라인 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어불성설인데 저는 이 차로 나갈 거예요. 최근에 소개해드린 그 바디죠. 스톰브링거 발키리 시리즈의 지오글라이더 바디를 이번에 버리고 처음으로 이 마하프레임 바디로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예뻐서 이번에 써보는 거예요. 네, 지금 A파츠 잘라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3mm 롤러가 6개 들어있죠. 저는 13mm, 17mm, 19mm 뭐 세 가지 다 다양하게 오래 써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베이직 할 때는 13mm 프라롤러를 가장 선호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데이터가 있겠죠. 19mm 프라롤러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가 그 이따가 보시는 그 풀컬 범퍼 아래쪽으로 달기가 힘들어요. 아니 거의 사실 불가능이죠. 그리고 그 19mm 프라롤러가 그 중간에 살이 너무 약해서 파손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게 금이 간 상태에서 대충 보면 모르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9mm는 좀 자제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3mm랑 19mm랑 이 앞뒤 롤러 간격을 그 조절할 때 13mm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네, 오늘 저는 카본 중경휠 휠목이 없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옛날에는 도구를 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제 저도 고인물인가 봐요. 손으로 휠 뚫기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네, 이렇게 네, 뚫렸어요. 72mm 샤프트로 이제 휠 이렇게 조심스럽게 끼워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오일을 구동부 오일을 따로 쓸 거기 때문에 그리스는 미리 바르지 않고 조립할게요. 네, 여기 플라스틱 베어링 넣을 때는 그 절단하면서 한쪽에 이제 그 사출 찌꺼기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이 베어링이 샤시 안에 들어가면서 그걸 반대로 넣었을 때는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카페에서 그 뽀 형님이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나머지 한쪽 휠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샤프트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면 이렇게 휠 풀러를 이용해서 저는 대충 이렇게 간격을 가운데로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샤프트까지 간격을 잘 맞춰놓고 휠을 양쪽 다 꼈을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딸깍딸깍 여유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너무 커도 좋지 않고 너무 꽉 끼어도 차가 굴러가는데 방해가 되죠. 지금은 사실 영상을 빨리 찍어야 돼서 대충 맞춰서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휠을 끼울 때 저는 굉장히 대충 손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 스스로도 좀 추천을 드리기가 민망한데 이렇게 하면 이 샤프트가 휠 수도 있어서 휠이 털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립해도 휠이 제법 털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거 무시하고 주행하긴 하는데 정말 제대로 이 휠 털림을 방지하고 예쁘게 끼우실 때는 도구가 있으면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카운터 기어를 이제 끼우고 나서 확인하시면 자, 지금 돌려보면은요 이거 보이실라나? 카운터 기어가 그 깔끔하게 도는 게 아니라 좌우로 요동을 살짝 치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베어링이 이게 어떻게 껴도 완벽하게 깔끔한 그 수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맞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3mm 스페이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요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아까 좌우로 요동치던 카운터 기어가 비교적 상당히 깔끔하게 이제 전후로 회전하고 있죠? 이 플라스틱 그 카운터 기어에 넣는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기본 킷은 논외로 치고 기본 킷은 당연히 있는 거 쓰셔야죠. 이렇게 자유로운 점프카 세팅할 때는 이렇게 3mm 스페이서 요 알루미늄 스페이서로 대체를 하셔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네, 이번에도 좌우로 요동치는 게 아까보다 훨씬 덜하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구동부 요 MA 샷이 무가공으로 구동부 잡는 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골라낸 이 샷시와 궁합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팁을 무작정 추천할 수가 없어서 딱 요 스페이서 대체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필요한 상황인 거는 그 현장에서 같이 굴려 보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만나서 다른 구동부 잡는 팁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그때 그 팁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터미널까지 조립 마치고요. 자, 토크 튠인데 요거 제가 아까 길들였다가 파노가 340밖에 안 나온 굉장히 허접하게 완성된 토크 튠인데요. 더 좋은 토크튠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 끼워놓고 조립만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제법 다들 아시잖아요. 이 파노 수치 절대적으로 믿을 거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구동부 마무리하고요. 자, 사이드 플레이트는 지금 보시는 요 MA용 FRP 그리고 30mm 3cm 나사를 4개를 이용해서 양쪽을 요렇게 만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 메스 댐퍼 요거는 제가 조립을 이렇게 해왔는데 요 댐퍼는 제가 가진 차에 어울리는 세팅일 뿐이에요. 나중에 현장에서 그 여러분의 차를 보여주셨을 때 요 댐퍼 세팅이 어울리지 않을 때는 제가 다른 댐퍼 세팅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 세팅이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 제 차 기준으로만 이렇게 했다 알고 계시고요. 사이드 댐퍼 지금은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네. 요 메스 댐퍼 일부러 한 칸 앞으로 더 내밀었죠? 자, 지금 요 차는 또 다른 AR 플레이트죠. AR 사이드 플레이트랑 그리고 메스 댐퍼 무게도 다르고 달려있는 위치도 다르고 자, 이게 그 차마다 그리고 그 달리는 트랙에 따라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리어 브레이크 플레이트랑 언더가드 가장 선호하는 이 두 가지 부품으로 리어 플레이트와 언더가드를 조립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나사 들어가는 구멍 잘 봐주시고요. 요 플레이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고 요 뒷바퀴 뒤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죠. 지금 위치로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자, 여기 뒷바퀴가, 자, 보세요. 기가 막히게 간섭이 없어요. 지금 핀셋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여기도 닿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조립하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언더가드 위치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 앞브레이크 붙여줄 그 프론트 브레이크 플레이트로 요걸 쓰는데, 아까 오늘의 준비물에서 다른 대체품도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것도 괜찮아요. 일단 요게 제가 갖고 있어서 이걸로 조립을 하는데, 네,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이거 차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또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뭐 어떤 걸 써도 다 잘 가긴 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여기 30mm, 3cm짜리죠? 요 나사를 이용해서 이 뒷댐퍼, 리어 댐퍼 달 나사를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 쓰실 때 저는 와시어 한 장이랑 여기 스프링 와시어를 같이 써주거든요. 이 스프링 와시어를 좀 넣어서 너트로 잠궈주면 조금 더 튼튼하고 잘 안 풀려요. 와시어 먼저 넣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 와시어 넣고 너트로 잠궈주시고요. 여기 너트를 잠그실 때 반대쪽에서 드라이버로 같이 나사를 잡고 양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꽉 조여주셔야 이게 결합이 잘 되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조여놨다가 자연스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아, 이 댐퍼도 제 차에 어울리는 댐퍼일 뿐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울리는 댐퍼와 무게 배분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댐퍼 놓고 요 위에 이제 마감은, 저는 이제 락너트를 좋아해요. 그 플라스틱 마감하는 그 볼캡이죠? 네네. 그거는 이제 좀 모양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아, 저는 락너트가 좋아요. 네, 이렇게 댐퍼 다 달아줬고요. 네, 아까 댐퍼들을 제가 다 30mm 나사를 쓰는 데는 저 개인적인 데이터로 구축된 선호하는 길이가 30mm라서 그래요. 25mm 나사나 아니면 또 과분하게 긴 40mm 나사를 썼을 때 저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불편한 결과를 초래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사람들마다 이제 기준이 달라지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선호하는 30mm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조립하는 거는 앞플레이트, 이제 풀카울 FRP 범퍼를 준비해서 여기다가 롤러와 스타비로 완성해 줄 건데요. 여기에는 강화 나사를 쓸 거예요. 이게 워낙 이제 강한 충격으로 코너에 진입하기 때문에 일반 나사는 굉장히 빨리 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화 나사만큼은 투자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플레이트도 일단 튼튼하게 카본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카본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뭐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FRP로 완성을 하는데 그래도 9베이직 정도에서는 잘 버텨주거든요. 풀카울 플레이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롤러를 플레이트 아래쪽에 달아주기 위해서요. 이 플레이트 아래쪽에 롤러를 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코너 진입할 때 롤러의 높이가 플레이트 위쪽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잘 버티면서 그 코너를 돌파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들 보시기 힘들 텐데 디지털 코너라고 있어요. 둥글게 돌아가는 코너가 아니라 각이 져서 돌아가는 코너라서 차가 진입할 때 이 플레이트 아래쪽에 롤러가 없으면 금방 그 부딪히는 충격으로 차가 공중으로 떠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디지털 코너는 되도록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롤러 달고, 여기는 저는 일단 밑에 와셔 3장을 먼저 깔았어요. 이거는 다 개인마다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 와셔와 어울리는 스페이서 길이들을 조합을 해서
이 30mm 강화나사 높이에 맞춰서 이제 스타비까지 이렇게 높이를 맞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FMA 리어 롤러죠. 얘를 위쪽에 스타비로 쓰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요것도 현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이걸 써야 된다라는 이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구베이직 조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FMA 리어 롤러를 스타비로 썼을 때 코너 돌파 시에 안정감이 아주 좋아서 제가 선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앞롤러 세팅 끝났고요. 플레이트는 샷시 조립하실 때 이 위치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뒤쪽 롤러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 풀카울 FRP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리어 롤러에 풀카울을 쓰는 이유는 앞롤러를 이제 결합을 했을 때와 뒷롤러를 결합을 했을 때 이제 롤러 앞뒤 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 롤러 앞뒤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코너를 빠져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요거는 그 제가 실제로 시간까지 재가면서 물리적인 실험을 다 해봤어요.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뒤 롤러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둥근 면을 지나가는 그 물체의 직선이 길면 길수록 그 코너를 빠져나올 때 이동 거리는 사실 더 짧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곡면을 따라서 더 넓게 돌아 나온다. 한마디로 조금 더 긴 거리를 이어서 나왔을 때가 더 빠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미니카는 RC카처럼 좌우 조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직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코너를 돈다는 거는 그 바퀴가 바닥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억지로 면을 문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롤러 거리를 짧게 해서 그 돌아 나올 때가 그 바퀴가 좌우로 밀리는 면적이 좀 더 좁게 이동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찰력이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견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물리학적인 부분에서 제가 확신을 갖고 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결과는 앞뒤 롤러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코너는 더 빨리 빠져나온다. 요거 때문에 풀카울을 뒤집어서 리어 롤러도 달아줄 거예요. 자, 리어 롤러도 30mm 강화 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30mm를 너무 좋아해요. 자, 여기도 길이를 맞춰서 적절한 스페이서를 섞어서 리어 롤러를 결합해 주시고요. 자, 리어 롤러도 두 쪽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리어 롤러는 지금 보시는 이 위치로 결합을 할 거예요. 앞뒤 플레이트를 연결하기 전에 바퀴를 먼저 낄게요. 저 플레이트를 조립을 먼저 하고 나서 타이어를 끼울 때 그 협소해서 타이어 끼우는 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 타이어 결합하기 전에 이 휠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미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타이어가 주행 중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제가 쓰는 이 앞쪽 하드 타이어는 옵셋 타이어죠. 네,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서 바닥에 닿는 접지면이 배럴 타이어처럼 굉장히 좁은 타이어입니다. 이 앞뒤 타이어를 이렇게 세팅하는 것 역시 저한테는 제 개인의 데이터에서 구축된 세팅이니까 이거는 강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달리는 차마다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에서 주행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다른 세팅으로 도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프링 와셔도 이 플레이트 조립할 때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이 나사가 잘 안 풀려서 이 주행하다가 플레이트가 요동치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다음은 앞플레이트 아까 알려드린 자리에 조립을 할 건데, 자, 앞플레이트는 사실 저도 이 차처럼
원래는 여기 브레이크 플레이트부터 아래쪽에서 나사를 올려서 위에서 롤러 플레이트까지 끼운 다음에 락너트로 결합을 하는 게 훨씬 튼튼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용할 이 바디는, 야, 여기 페스타준 도색한 거, 요거가 풀카울이잖아요. 얘가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락너트였으면.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둥근 머리 나사를 위에서 내려서 브레이크 플레이트랑 따로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엉덩이에 후크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원래 MA 후크가 이제 들어가기 힘들죠, 플레이트를 제가 저렇게 달아놔 버려서. 그래서 요럴 때는 FMA용 요 후크를 살짝 집어넣어서, 네, 요렇게 대체하시면 결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시간 오래 걸렸네요. 이렇게 MA 중경 세팅 9베이직 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바디를, 기스를 너무 많이 낸 바디를 끼워서 아쉽긴 하네요. 자, 이 차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프카의 꽃은 브레이크인데요. 이 브레이크를 이제 달아줘야겠죠. 요즘에 뭐 행잉스톡이나 오픈클래스에서 노브레이크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비행잉만 고집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이 브레이크 역시 각자 갖고 계신 차량의 주행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차 기준에서 대충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파란색 2mm로 앞브레이크만 일단 세팅이 됐고요. 바퀴와 바퀴 사이에 한가운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딱 잘라낸 다음에 저는 요 브레이크를 앞쪽에, 자, 지금 요 가위를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단면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냥 따라 하시면 절대 쉽게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거의 2년 내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가위질로 대각선 모양을 만드는 게 저는 이제 제법 수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면을 만들어준 다음에, 뭐 지금은 살짝 울퉁불퉁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최대한 고르게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얘를 이제 브레이크 플레이트에 붙일 때는 삐뚤빼뚤하지 않게 정 가운데로 정확하게 샷시 끝면부터 이렇게 저는 붙입니다.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져서 붙였을 때 그 상태로 점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바로 이탈하겠죠. 이렇게 붙인 다음에 라이터로 요 앞부분만 살짝 녹여줄게요. 녹인다는 정도는 절대 과하게 녹이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스펀지를, 이 스펀지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바닥면에 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대충 만든 대각선 면을 좀 더 부드럽게 이 슬로프 모양에 최대한 어울리는 곡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대각선을 만들지 않고 그냥 불로 녹인 다음에 눌렀을 때는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대각선 모양으로 자르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실주행을 위해서 구동부 오일까지 치도록 할게요. 지금 구동부 보시면 여기 스퍼 기어, 여기 축에도 발라주는 게 중요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스퍼 기어 면이 그 샤시에 닿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카운터 기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숨겨진 속살도 이렇게 샤시에 톡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 면을 따라서 빠짐없이 이렇게 오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차축 플라스틱 베어링 쪽에도 구동부 오일이 스며들어가게끔 이렇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축에도 발라주지만 이 면과 면이 만나는 면들도 골고루 잘 발라주셔야 돼요. 제가 쓰고 있는 구동 오일은 딱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오일은 아니에요. 점도가 제법 있고 저는 사실 구동보 오일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아보고 쓰지는 않아요. 오래전부터 싱거 오일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럭저럭 쓸만했어요. 네, 이렇게 다 고르게 오일을 다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롤러 쪽도 이 롤러가 이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오일을 같이 쳐주는 거죠. 이 오일을 발라주는 것과 안 발라주는 거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동부 오일 그리고 이제 모터 길들이시거나 유지 관리 하실 때 모터 오일까지 이렇게 거의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서 각자 갖고 다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롤러에도 이렇게 오일을 구석구석 잘 발라주시고요. 이 플라스틱 롤러 오일을 쳐준다 하더라도 손으로 돌리면 거의 안 돌아가요. 네. 하지만 이게 이제 벽면에 닿아서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일 때 그때 이 오일의 효과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시동도 켜보고 자, 보시면은 시동을 껐을 때 공회전을 조금 더 하다가 멈추죠. 이게 공회전이 길게 자연스럽게 멈추는 그 속도가 길면 길수록 구동부가 잘 잡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후크 딱 결합해주고 자, 이제 주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주행하는 트랙은 빅박스의 원메이크 레이스 슈팅 프라우드 스타 전용 트랙이거든요. 그 제가 사전에 검증을 했던 우리 바디 딩탈련 본 대회 트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살짝 더 어려워요. 대회 트랙이 더 쉽고 감속 구간이 적기 때문에 차의 최고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더 멀리 뛰는 현상이 생겨요. 뭐 그거는 브레이크로 충분히 이제 트랙이 바뀐 다음에 연습 주행 기간 동안 미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슈팅 프라우드 스타 원메이크 대회용 트랙에서 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바디쟁탈전 대비한 MA 중경 세팅 영상에서는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아직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은 보여드린 거를 바탕으로 차를 만들어 오신 다음에 남은 일주일 동안 세부적인 조정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0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는 기본킷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늘 보여드린 영상의 구 베이직 클래스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카페 공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종목이랑 규정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10월 18일 날 빅박스 경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재밌게 놀다 가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게 모든 분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